장윤 씨가 오케이를 받아서 하는 거구나라고. 근데 잃어버린 돈, 날린 돈이 우리가 예상했던 액수만큼의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가 됩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야 아는데 그거는 사실 모르겠고 어떤 추정된 값인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추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심지어 하루 행사비만 뭐 1억 8천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저는 하루에 1억 8천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네네. 근데 제가 그 인터뷰 때 신인 때 12개까지 했다 12개.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셨나 본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행사비가 정말 작았겠죠. 기름값 하면 없는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행사비가 네네, 처음에 얼마인지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열 군데 뛰면 200 아닙니까? 차 떼고 포 떼고 기름값 떼고 밥 먹고 그러면 한 10% 남는구나. 거기다가 뭐 댄서분들 댄스 춤추는 분들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연예인들의 어떤 아픔이 그거예요. 다 먹는 줄 알아요. 다 먹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다 먹는 줄 혼자 다 먹는 줄 안다니까요. 다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몸값이 올랐지만 네네네. 그만큼 일이 많지 않아요. 옛날에 비해서. 재작년부터 끊긴 게 이제 군부대 행사가. 재작년부터 이제 나이가 32이 넘어가면서부터. 지금 이제 결혼 발표했으니까 완전히 끊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예. 아니죠. 완전 끊겼죠. 맞아. 근데 지금은 벌어야 돼요. 제가 빚을 갚기. 얼마 전에 그저 문막에서 노래하셨죠. 예. 그 제가 아시는 분들이 모이는데. 골프. 예예. 예. 네. 장윤희 씨를 쭉 섭외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뒤에서 다 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한 10% 주셔야 돼. 한 10% 주셔야 돼. 손이 참 소담스러우시네. 예. 네. 근데 행사를 뭐 초등학교 때부터 했다면서요? 지금은 트로트 신동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였죠. 그런 아이였죠. 네네네. 그때도 돈. 을 벌기 위해서 노래를 했었죠. 그때는 어디서 돈을 벌었을까? 장터예요. 장터. 네. 근데 행사를 잘하긴 잘하셨나 봐요. 아 어렸을 때는 9살 때 그랬었기 때문에 애기니까 정말 귀여웠겠어요. 네. 잘한다 하니까. 뭐 불렀어요? 주현미 선배님 노래들. 신사동부 사람 짝사랑. 9살 때. 그랬죠. 그 9살 목소리였어요? 아니면 그때도 이렇게 이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되게 놀라하셨어요. 뒤에서 누가 불러주나? 그럼 초등학교 몇 년간 행사하신 겁니까? 4학년이 될 무렵 아이가 크기 시작하니까 귀여움을 상실하고 그래서 안 하게 됐죠. 근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조금 그 9살로 돌아가가지고 그 주현미 씨 노래 네. 그 느낌만 조금 한번 불러줄 수 있을까요? 아니 그 느낌만. 눈물만큼 고운 별이 될래요 그대 가슴에. 야, 그런 거 장윤정 들어보면 그대 가슴에 할 때예요. 그대 가슴에 마지막에 목소리가 한 5개 정도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가슴에 고분만 해보세요. 보세요, 한 5개 정도. 시작. 그대 가슴에. 이 보세요, 5개가 촤악 움직이죠. 가슴에. 그건 염소고요. 선별력. 원래 강변가요제 출신이시죠? 네. 강변가요제 출신이었는데 그 옛날에 그 매니저 되신 분이 건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윤준 씨가 다시 가수를 하겠다고 찾아왔을 때 그 친구분이 그러면 트로트 가수가 하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네. 라고 해서 그래 그럼 트로트 가수를 하겠다 라고 해서 장윤준 씨가 트로트 가수를 한 거예요. 약간 복면 다르네요. 예? 맞아요. 그게 아니고 복면. 저보고 영화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복면. 야, 그런 거 같아. 야, 그런 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내가 복면 다뤄. 야, 손 두 개 내봐, 10%. 10%? 10%? 퉁퉁퉁. 왜냐면 제가 그 복면 다뤄라는 영화를 만들 때. 네. 그 장윤전 씨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어머, 사실이네요. 네. 제가 읽어보고. 만큼 참조했어요. 만큼. 아니 근데 그 원래부터 트로트 가수가 되려고 하셨던 거예요? 가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도 그냥 뭐 아르바이트 여러 가지 해봤거든요. 뭐 코러스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뭐 또
또 그 라이브 카페에서도 아르바이트 해보고 뭐 했었는데